고양이 역시 우리 사람과 마찬가지로 눈, 코, 입, 수염, 귀를 가지고요. 자신의 기분을 표현합니다. 물론 우린 수염은 없죠. 즉 얼굴의 표정도 언어의 일종인 것입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자, 그러나 이러한 여러 신체적 언어를 해석할 때는요, 반드시 주변의 상황과 더불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고양이의 기분이나 표현을 잘못 판단하는 이런 실수를 줄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고양이의 귀와 눈, 코, 입, 수염을 가지고요, 기분과 상태를 알아보는 법, 즉 얼굴 표정을 사용한 언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귀입니다. 고양이의 귀는요, 30개 이상의 근육 조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다양한 각도로 섬세하게 귀를 움직일 수 있으며, 이러한 능력으로 소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소리에 집중을 하고 그 소리를 증폭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귀엽게 보이기도 하죠. 앞을 바라보며 딴짓을 하는 와중에도요, 귀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새로운 신경 쓰이는 소리를 향해 움직이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귀를 꼿꼿이 세운 채 전방을 주시하며 쫑긋 귀를 세우고 있다면요, 무언가 흥미를 보이는 게 생겨서 집중의 상태를 의미하고요, 귀가 양옆으로 바짝 누워서 수평을 취하는 마징가 귀의 경우는요, 무언가 두려움을 느끼거나 그로 인해서 공격 준비를 하고 있는 불안, 공포, 흥분의 상태의 언어입니다. 혹은 좌절감이나 혼란의 감정 상태가 된다면요, 귀를 갑자기 실룩거리기도 합니다. 또는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우리 쪽을 향해 귀를 쫑긋거린다면요, 우리 사람의 말 중에 아는 단어와 그 뜻을 매칭하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표현하는 언어들은요, 고양이가 흥분 상태이거나 무언가에 관심을 보인다면요,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며 동공이 동그랗게 커집니다. 그래서 항시 호기심이 많은 실내의 어린 고양이들의 눈은요, 대체로 눈동자가 세로로 갈라지지 않고 동그란 편입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공포스러운 상황에서도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며 눈이 동그래지는데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방어적으로 공격하기 직전에도 눈이 동그래지게 됩니다. 약간의 타원형을 띤 세로로 쪼개진 형태의 동공은요, 일반적으로 나른한 혹은 만족스러운 기분 상태일 때 주로 보이며, 수축된 세로로 아주 날카롭게 수축된 동공은요, 사냥 모드에 들어간 것입니다. 적극적인 공격성이나 장난감에 대한 사냥 혹은 사냥물에 대한 사냥 준비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시선을 피하거나 천천히 눈을 깜빡이는 것은요, 고양이의 언어로 친해지고 싶다 혹은 적대할 마음이 없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마치 사람의 이런 미소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양이가 눈을 동그랗게 만들고 여러분을 똑바로 응시한다면요, 그건 무언가 요구하거나 혹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하지만 모르는 길냥이가 여러분을 똑바로 응시를 한다면요, 극도의 경계나 혹은 적대심을 드러낸 것이니까 그땐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요, 뭐 눈을 가늘게 뜨거나 천천히 깜빡거린다면요, 이것도 역시 적대할 마음이 없다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눈을 아예 감아버리거나 고개를 돌려버린다면요, 여러분을 더 이상 경계하지 않을 정도로 신뢰하고 있으니 공격하지 말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고양이의 수염은요, 생각보다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매우 다재다능한 감각기관입니다. 입 양쪽으로 각각 네 줄씩 나 있으며 위에 두 줄과 아래 두 줄이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어두운 밤에 사냥할 때요, 뭐 공기의 흐름이나 바람의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방으로 레이더처럼 확 펼쳐지기도 하고요, 밤길에 수풀을 달리거나 좁은 곳을 통과할 때는요, 수염을 옆으로 쫙 펼쳐서 몸이나 어깨가 통과가 가능한지를 순간적으로 판단합니다. 사냥감을 좁히며 덤불을 달릴 때는요, 수염 자체가 자잘한 장애물을 먼저 감지하고 순간적인 속도로 고개를 움직여서 얼굴과 눈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보통의 고양이가요, 뭐 편안한 상태일 때는요, 수염이 느긋이 양옆으로 편안하게 쭉 뻗어 있습니다. 뭐 먹이를 보거나 사냥놀이를 하거나 흥미가 있는 장난감이 보이면은요,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방으로 수염을 쭉 내뻗습니다. 상대 고양이와 적대 관계를 형성해 공격을 하거나 위협하기 직전에는요, 전방으로 수염을 쭉 뻗으며 방어적인 상황일 때는요, 수염은 뒤로 누워서 얼굴과 수평을 이루게 됩니다. 즉 두 마리가 서로 하악질을 하고 있다면요, 수염이 전방으로 향한 놈이 공격성을 보이는 것이고요, 방어적인 공격성을 나타내는 수염이 뒤로 눕는 것이죠. 즉 누가 공격하는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후각은요, 매우 예민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인지 혹은 먹을 수 없는 것인지를 후각을 이용해서 판단을 합니다. 이는 야생의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입천장과 비강 사이에는요, 야콥슨 기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기관은요, 페로몬을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즉 고양이가요, 페로몬이 많이 분비되는 뭐 여러분의 인중이나 정수리 혹은 겨드랑이,
발 등의 냄새를 맡고 입술을 벌리고 얼굴을 찡그린 채 있다면요, 이런 식으로 해요. 여러분의 냄새 때문이 아니고요, 현재 관심 가는 페로몬을 분석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 멍청해 보이는 얼굴 표정을요, 플레멘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발냄새가 돋게서 하는 표정은 절대 아닙니다. 자, 어떠신가요? 우리 사람만큼이나 고양이의 표정은 다양하지 않은가요? 자, 지금까지 전문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고양이의 얼굴 표정으로 고양이의 상태를 알아보는 것을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